근데 저희 이제 1층만 봤는데 2층 집인데 2층 올라가는 계단 맞아요. 없어요. 2층에 가려면 밖으로 잠깐 나가셔야 돼요. 네? 아, 내부 계단이 네. 없어요? 다 우리 집이긴 한데 근데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. 이따 보시면. 죄송한데 아까 아이요 걷고 올라가신다면 여기 신발까지 신어야 돼요. 지금 상황. 아니 그 맨발로 가셔도 돼요. 네. 가셔. 가시면 되지. 여기 올 때는 볼만하겠네요. 네. 여기도 여기 오면 되나? 발바닥이 남아나진 않겠네. 발바닥이. 아 근데 이런 아픈 건 너무 좋아요. 저는 그래. 이런 공간. 아 정답 있어. 이런 예쁜 느낌을 줍니다. 짜잔. 어머 여기 들어오세요. 여기 문이 왜 이렇게 많아? 요번부터 우리 일단 하나씩 보죠. 아 여기 크다. 네 넓고 어, 방이 넓네. 아 여기도? 네. 아 2층은 똑같네요. 근데 방이 다 커요. 그렇죠. 1층보다. 자. 여기가 부엌이에요, 주방. 와, 부엌이 분리되어 있네요, 여기. 그래, 약간 가려져 있다. 네. 그러면은 지금 주방이 1층도 있고, 2층에도 있고. 있네요. 구조가 있을 게 다 있어요, 야. 2층. 다 나서. 이게 뭐죠, 이게? 이거는 계단 예, 밑이면 보통 창고 아니에요? 저는 이제, 네, 그런 그렇죠. 것 같은데 한번. 어, 창고가 있잖아. 어, 여기 옆조 있어요. 와, 계단 아래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네. 아이들 있는 집엔 이쪽 꼭 있어요. 그치, 그치. 특히 남자아이들은 그치, 그치. 이쪽에 두 살짜리 동생이 들어가고 하준이가 키가 더 크니까 이쪽에다. 맞아요. 우리 아들도 항상 욕조에다가 거품 해주면 장난감 다 놓고 막 엄청 잘 놀거든요. 맞아, 꼭 있어야 돼요. 진짜 필요하겠네요. 저 나무 계단이 있어요? 네, 예쁘지 않아요? 있어. 자, 이 집의 히든 공간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가장 궁금한 생각 먼저 하세요. 먼저 하세요. 갑자기 몰랐어요. 30년 전으로 돌아오셨어. 어, 진짜 예뻐요. 어떡해? 궁금한 문이 또 있어요. 이거 뭘까요? 방은 아닌 것 같은데? 방이다! 아, 저기 보세요. 짠! 오! 어, 문도 있어요? 맞아요. 짜잔! 오! 오! 이런 거 예상했어요? 어, 진짜 좋아. 오, 크다! 뭐야! 저 집 보고 싶었어요. 가보에. 야, 이 동네 가보, 이 동네가 가보.